봄되니 마음이 드릉드릉하네. 면티 초바리 하나 입었을 뿐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오가닉, 코지, 이지. 기분이 잘했어. 자, 오늘도 뭐 열심히 우리 달려봅시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조금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오늘 정말 작정하고 내가 갖고 온 우리 수피나. 내가 진짜 오늘 작정하고 내가 보여줄 건데. 목단 하면 기본템이고, 그죠? 수피마 라인을 욕심있게 저희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3년 차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수피마를 제가 극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탄탄함이에요, 탄탄함. 원단의 탄탄함. 입으면 생각보다 유연하죠. 그리고 비침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면티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 뭔지 알지? 정말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줄 아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기본 화이트 면티에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뭐 얼마나 디테일을 뭐 어떻게 놓고 대단한 걸 넣을 순 없지만 화이트 면티를 입었을 때 살비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만큼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피마를 꼭 100% 된 걸로 저희가 제작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꼭 입어보셔라. 제가 오늘 수피마 얘기를 하면 아마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사연수님이 수피마는 진리라고 해주셨고 민님이 수피마 티 4계절 내내 입었어요. 빨아도 새 것 같은 느낌.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수피마를 입으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다? 수피마라고 해서 다 같은 수피마가 아니라 충분히 90% 이상 블렌딩이 된 상품에만 수피마 정품 택이 가요. 그쵸? 수피마 정품 택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거의 100%에 가까운 이 수피마. 제가 자 지고 입고 있는 이제 수피마 티셔츠를 본격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V넥을 입었고요. V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담스러운 V넥 아니죠. 회사에 갔을 때 그냥 적당하게 입고 있을 수 있는 V넥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목 늘어짐이랄지 뭐 변형이 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V넥 같은 경우는 라운드보다는 저희가 출시할 때 항상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거든요. 라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매 부리를 어떻게 살짝 오마진다면 얘는 그냥 일자로 저희가 피죠. 왜? 좀 더 시원하고 스포티해 보이라고. 요렇게 엉덩이 부분까지 충분히 덮이는 기장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한 붙는 바지들 좋아하시거나 혹은 스판기 좋아하시는 바지들, 뭐 골프웨어 이런 바지들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 편안함 나도 알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힙이 항상 조금 부담스러웠다면 요 정도 딱 예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덮는 기장 아니고 제 키에서 지금 허벅지 상부 정도 되니까 호주머니 딱 여기 이렇게 호주머니 찔러 넣었을 때 그 정도 위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걸치기 딱 예쁜 바지 입을 때 여러분 뭐 30대 넘어간 우리 나이에서는 이거 요거 선 요 단추 요런 거 그닥 보여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딱 잘 가려가지고 요 딱 가려지는 위치까지 가도 충분합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요척이.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도 빠지지 않아. 뭔지 알겠지. 충분한 여유가 들어가지고 대신에 트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앞선만 찔러놓고 입었는데도 되게 자연스러운 연출을 돕는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이제 기본 다들 아실 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딱 팔 내렸을 때 팔꿈치 완벽하게 너무 확 드러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짝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여기까지는. 하고. 이걸 봐줘. 이 자수 컬러가 포인트가 탁 받쳐주면서 이 블루 자수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어때? 느낌이 갑자기 엄청 청량하잖아. 정말 약간 봄 여름에 너무 산뜻한 그 느낌을 별거 아닌데 이 자수 디자인 하나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이야. 자 봐봐. 블랙인데 이 자수 없이 내가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블랙하고 카키는 원래 알죠? 너무너무 잘 묻는 컬러잖아. 이건 뭐 100%잖아. 근데 여기 뭐가 있다고? 따단! 이런 색깔을 가지고 놀아야 돼. 이렇게 없고 있고. 이거 하나만 넣은 게 아니잖아. 옆에 여기 이렇게 도지하는 빠텍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이것까지도 디자인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결국에 목단에서는 이런 거를 해결해 주잖아요. 왜 우리가 티셔츠 살 때 아쉬워했던 그 요소. 아 여기 이거 하나
했는데 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다 도도하지? 시크하지? 제가 사이즈 비교를 오늘 좀 해봐 드릴게요. 자, 이게 1번. 1번 사이즈 딱 내 몸에는 1번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게 2번 사이즈. 2번 사이즈예요. 다 놀랬죠 여러분? 2번도 이렇게 잘 어울려서. 나는 여유있게 입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인어로서 입고 싶은데, 그 역할에 따라서 조금 사이즈 스펙을 다르게 입어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지금 제가 안에다가 브이넥을 일부러 셔츠 안에 입었습니다. 왜? 1번 사이즈는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 요 색깔은 내가 하나는 그냥 입고 돌아다녔을 때 좀 한랑하고 좀 멋스러움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면 일부러라도 큰 사이즈 한번 시켜서 입어보고, 나는 이거는 셔츠 안에 입어서 무조건 이너티로 입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맞는 사이즈 입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현명해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꿀팁을 어떻게 주냐? 약간 베이지가 갖고 있는 이 사랑스러움을 어쩜 좋아? 약간 감성, 오가닉, 코지, 이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뭔가 들었을 때 되게 편안한 그 느낌. 다 갖다 붙여도 돼. 베이지가 갖고 있는 건 그런 거 같아. 화이트는 살짝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핑크를 입자니 그건 너무 투머치 여성스러울 것 같고,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퓨어한 깨끗한 깔끔한 베이지. 이 기장이어야 여러분 나중에 조금 내가 샌들 같은 거 신고 내가 약간 캐주얼한 느낌 내고 싶을 때 있잖아, 이렇게 접어도 안정감 있는 기장이야. 회색은 이런 거 아니가? 회색에 또 알지? 그레이정이잖아 나. 알지? 나 회색 좋아하는 거. 소매 기장을 잘 봐주세요. 완벽하게 팔꿈치가 가려지니까 느낌이 어때? 훨씬 더 단아하지? 느낌이. 면티 초바지 하나 입었을 뿐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회색깔과 곤색하면 네이비라고 생각하면 되게 중성적인 컬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여성스러운 오브제가 할 일을 다 해. 그를 이렇게 잘 묻는다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하시라는 얘기야. 내가 여기다가 핑크에, 예를 들어서 핑크에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건 좀 뭐랄까 뻔하잖아. 여성스럽잖아. 얘는 이미 컬러 자체에서 살짝의 그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 포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성스러운 오브제들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나는. 근데 회색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뭐랑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달라지는 애거든.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제가 이제 잘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 수피마가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메랑그레이를 잘 못 살려요. 다른 실을 섞어야지 보카시 이 메랑그레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수피마를 100%를 다 써버리면 이걸 할 수 없어서 지금 저희가 수피마로 이때까지 항상 진행했던 옷들 중에서 그레이 컬러는 항상 뭐를 쓴다? 프리미엄 코튼 코마사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본 컬러들은 얘네는 장롱에 진짜 얘네는 그냥 있어야 되는 컬러들이잖아.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내가 됐든. 근데 핑크 정도는 옵션 컬러. 얘는 어떻게? 차분하게. 고급스럽게. 약간 나는 이 핑크로 표현하고 싶음이 약간 고급이었어. 고급스럽고 싶었어. 그리고 약간 밑에다가 뭘 입더라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핑크가. 왜냐면 이건 이미 이 핑크 자체로도 충분히 예뻐요. 그래서 굳이 포인트 자수 같은 것들이 막 더 눈에 도드라질 이유가 전혀 없어. 왜? 얘가 다 했어 이미. 지 할 일 다 해. 핑크로서. 하지만 그런 뭐 이렇게 산티 나는 핑크 아니고 고급스러운 핑크. 정말로 안 이쁘던 여자들도 예뻐 보이게 하는. 뭔지 알지? 피부마저 예뻐 보이게 하는. 고급스럽게. 김과장입니다. 김과장 지금 입고 있는 핑크가 과하지 않죠? 지금 김과장 입은 게 3번 사이즈. 키가 180에 75kg. 허리 사이즈는 32? 32 정도. 100에서 105 정도 입으시는 분들은 3번 사이즈 입으시면 된다고. 그리고 핑크 색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저 핑크가 생각보다 약간 와이프들이나 여자친구 입장에서 좀 입히고 싶은 핑크잖아.
우리 신랑 난 저기다가 지금 흑청도 너무 예쁜데 카키 색깔 바지, 베이지 아이보리 바지 이런 거 다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가장 많이 입는 컬러들은 일단은 블랙 화이트는 무조건 사주세요. 블랙 화이트 베이지 제일 좋아하고 메랑 그레이도 제일 좋아하고 핑크는 사실은 조금 시범적인 컬러라서 조금 호불호가 있어요. 또 내 남편은 저 남의 남편은 잘 입는다는데 왜 니는 못 입노? 또 괜히 부부싸움 하지 말고 소화할 수 있는 남자들만 핑크 입히고 지금 일단은 기본 물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블랙하고 화이트는 품절되기 전에 남편분들 거는 무조건 여러분 이거 약간 런웨이처럼 걸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까 이렇게 뒷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 어떡해? 블랙에 이거 어떡해? 나 이렇게 좀 건방지게 방송하고 싶다 이렇게 도도하지? 시크하지? 정 대표는 역시 블랙인가 봐. 정 대표 하면 블랙 아이가? 응? 너무 세련세련이지. 블랙은 있잖아.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컬러. 내가 오늘 피부톤이 마음에 안 들거나 화장이 잘 안 먹었거나 나 오늘 조금 쌈박하고 싶은데 나 오늘 포스가 필요한데 무조건 블랙이죠. 김과장님 이쯤 되면 눈치채고 나와줘야지. 오늘 막 커플하자. 나와봐라. 상어 나와봐라. 자자자자. 너무 이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시밀러 룩이잖아. 누가 봐도 커플이다. 미안하다. 여자친구 안 봐야 될 건데. 이렇게 하고 여행 가는 거지. 도둑 아니야 우리. 이렇게.